오케이. 안녕, 난 스트레이키즈 리노야. 오늘 뷰티풀 2월호 화보 촬영을 했는데 아주 재밌게 잘 찍은 것 같고, 이제부터 스트레이키즈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탐구하러 가보자고.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해시태그지. 아, 이거 되게 아무도 반응 안 해주니까 되게 뻘쭘하다. 그 뭐랄까, 사진을 보다가 다들 한 명씩 인스타그램, 러브스테이 막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, 리노는 귀여워 귀여워 해가지고 차가운 이미지를 좀 귀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했던 것 같아. 딱 서로 찍어주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. 승민이랑 이혜인이랑 창빈이 이렇게 셋이 잘 찍어주고, 나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막 찍고, 그리고 실패했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. 어쨌든 나는 이혜인이 보고 많이 찍어달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. 나는 10점 만점에 4점 줄게. 만약에 내 여동생이나 친누나가 있었다면 진짜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서 기분 나빠. 기분이 되게 묘해가지고 좀 그래. 난 귀여운 걸로 만족할래. 예쁘고 싶진 않아. 아! 나 창빈이 여장한 거 봤어. 내가 여장했던 가발을 창빈이가 썼었는데 진짜 잘 어울리거든? 나중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. 창빈이 여장 기회가 된다면. 숙주 토커 중에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밥 해먹고 땔감도 직접 막 만들고 요리도 직접 하고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고 힐링 됐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고 싶네. 아, 근데 겨울이구나.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할 때 이혜인이, 승민이, 현진이 딱 이렇게 세 명인 것 같아. 이혜인이는 거의 매일매일 뭐 OOTD? 옷을 항상 찍어서 올리는 것 같고, 승민이는 뭔 사진으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항상 샵 승스타그램을 많이 봤던 것 같고, 현진이는 걔도 뭘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샵 러브스테이가 있었던 것 같아 항상. 아, 오케이. 뭘까? 오케이. 아, 이게 고를 때마다 항상 고민된단 말이지. 그래도 오늘 기분은 좋으니까 놀려야겠다. 좋은 거 맞아. 됐어, 된 거 같아. 무대 뒤에서 대기할 때 찍는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고, 약간 어두운데 후레쉬키로 찍으면 되게 잘 찍히더라고, 감성적이게. 그리고 음악 중심 1층 MC 대기실 사이에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 계단에서 셀카를 찍으면 되게 잘 나와. 아, 뭐야, 방금도 나 계단샷 봤어. 계단샷 꿀팁? 찍어주는 사람을 잘 만나라. 오케이. 최근에 했던 요리 중에 창빈이한테 봉골레 파스타 해줬었는데 3인분 정도를 만들었거든? 근데 내가 창빈이한테 담아준 건 1인분이었어. 근데 애가 그걸 먹더니 후라이팬까지 가져와가지고 아주 잘 먹었다고 좋아해줘가지고 내 첫 봉골레 파스타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. 현진이도 되게 잘 먹어주고 용복이도 잘 먹어주고 찬용도 잘 먹어주고 다 잘 먹어주는데?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다 좋았어. 일단 스테이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으니까 회전율이 빨라야 되잖아.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빠르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김치볶음밥 이런 분식 메뉴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. 오, 되게 별게 많다. 이건 뭐야? 오케이, 나는 간단하게 하겠어. 샵 무지개. 네, 무지개는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가 모여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. 이 인스타 피드가 아주 다채롭게 아름답게 된 게 약간 무지개 같다는 생각이 드네. 이렇게 나에 대한 질문도 다 끝이 났고 사진도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해. 무조건 봤을 거야. 박수 한번 치자. 아, 아주 잘 나왔어. 기분이 좋구만. 기분이 좋은 이 2022년을 뷰티풀 화보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모두 이민년 행복한 한 해 보내길 바래.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 리노였어. 안녕.